일단 어제 처음 왔는데 팬분들한테 이기는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했는데 오늘은 또 기분 좋게 이겨서 또 승리 선물해드린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일단 마음은 항상 1년 내내 똑같고 오늘 하루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기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지거나 이기거나 항상 많은 열정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열정이 저희한테 많이 큰 힘이 돼서 저희 앞으로 더 남은 게임 많이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일단 수강이라기보다도 뭐 그동안 조금 너무 부진해서 그게 너무 죄송한 말을 쓰고 그렇지만 뭐 다른 말은 뭐 할 수도 없고 어차피 뭐 결과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핑계대지 않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 네, 응원 많이 해주시는데 뭐 지금은 포항에서 얼마 전 저도 소감보다도 오늘 그래도 경기 내용보다도 팀이 이겨서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오늘 계기로 뭐 조금씩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거고 저도 빨리 좋아져서 제 위치를 가도록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변명거리도 없고요. 예, 제가 뭐 우리 상태 빨리 더 좋게 끌어올리고 골프분들 더 끌어올려서 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야구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일 형이 통영해 줄 거예요. 내가 통영해 줄 거예요. 승리 수고. 컨텐트? 야, estamos calados y aquí para adelante ganar. El hombre aquí, nos sentimos happy, happy. It is good because we won. I was be able to make the adjustment and the hitters did a great job, so everybody's happy. I mean, I don't think I will come back here during this year, and so far it's good. I like the city, the smell of the ocean is good, good breeze too, so everything was fine and we won today, so it's good. 일단 포항에서 이렇게 이겨서 기분 좋고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경기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열심히 뛰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순위가 조금 하위권에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세이브보다는 팀이 이겨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포항이 상대적으로 바운드가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었지만 뭐 그거에 동요하지 않고 똑같이 상대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길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